나만의 굿즈 만들기 다섯 번째 비대칭형 꽃병입니다. 이 꽃병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 높이의 스케치 평면을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로프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 작성부터 시작해야죠. 바닥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작성을 눌러서 폴리곤, 외접 폴리곤이고요. 0,0,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반지름 값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20 엔터 치게 되면 반지름이 20짜리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 하고요. 자, 여기 하나 그려졌죠? 스케치 평면을 구성을 눌러서 평면 간격 띄우기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렸던 XY 평면을 위로 20mm 움직인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케치를 작성해 주는 거죠.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 똑같이 0,0 여길 중심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35 똑같이 35로 입력해 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스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스케치 평면을 추가하겠습니다. 평면 간격 띄우기 역시 똑같이 사용할 거고요. 아까 그렸던 요 사각형 요 스케치 평면 위로 25mm 정도 띄어진 스케치 평면을 또 추가하고요. 여기에 스케치 작성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의 스케치가 겹쳐 보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검색기에서 앞서 그렸던 스케치를 잠시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작성을 눌러서 역시 외접 폴리곤 원점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25, 반지름이 25인 외접 폴리곤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또 구성을 눌러서 평면을 추가합니다. 아까 그렸던 평면에서 위로 30 높이가 올라간 평면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해줍니다. 역시 이번에는 직사각형 중에 중심 직사각형 클릭하고 원점 클릭 가로하고 세로는 25, 25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또 스케치 평면 추가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렸던 이 네모에서요, 위로 15mm를 올린 평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여 위에 또 그릴 건데요, 또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잠시 또 숨겨두고요. 자, 여기에도 작성을 누르고 외접 폴리곤. 자, 길이가 육각형에 지름은 육각형이고요. 지금 지름이 좀 작은 걸 그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기능이 바로 안 될 때는 그냥 그린 다음에 스케치 치수를 입력해도 됩니다. 반지름이 지금 9인 거죠. 9로 작은 원을 스케치를 그려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평면에서 또 다시 위로 평면을 또 위로 올린 35 위로 올린 평면을 추가한 다음에요, 마지막
스케치입니다. 요 마지막 스케치도 폴리곤, 외접 폴리곤으로 그려주겠습니다. 크기는 15.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이 검색기에서 그린 그린 스케치를 모두 켜주면 자, 요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네모와 육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이제 평면의 높이 또는 여기 그리는 육각형이나 사각형의 크기 또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더 다른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바꿔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른 평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로프트 기능을 실행합니다. 로프트 작성해서 로프트 있습니다. 로프트는 다른 단면의 모양들을 서로 이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면 지금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생긴 꽃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프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자,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요. 이제 면이 생성되는 순서대로 예를 들면 밑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클릭하거나 또는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점이 아니라 면이 선택될 수 있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로프트가 생성이 잘 되는데 문제는 이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요.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자, 이 면을 사용하는 면을 순차적으로 아니라 막 이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면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프트가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높이의 스케치를요.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이렇게 지금 보면 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이 이렇게 되면은 점으로 모양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 5번이니까 잘못 클릭했을 때는 자 요거 5번 지우고 정확하게 이렇게 면이 되게 클릭을 해줘야죠. 면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본체 자 이렇게 비대칭형의 꽃병을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큐라의 기능을 사용해서 꽃병 나선형으로 출력하면 되는데요. 일단 파일을 본체에서 내보내기 메쉬로 저장해서 내보내기에서 큐라에서 불러와서 출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